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캥눈 3D 프린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프린터는 제조사인 캥눈에서 제 채널 쪽으로 보내주신 프린터입니다. 박스를 열면 매뉴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해외 배송이지만 튼튼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구성품은 본체의 커버를 열면 이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프린팅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인데요, 구성품은 고정 댓글에 판매 사이트 링크 주소를 걸어 놓겠습니다. 링크 페이지에 표시된 구성품들 목록입니다. 이걸 빌드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납작한 면에 이 네모난 면적만큼의 사이즈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의 평탄도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건 레진을 담는 수조인데 보통 벨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 레진을 담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벳의 재질은 금속은 아닙니다. 이 가격대에 대부분 프린터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작업대로 가져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사이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로는 한 뼘 정도 됩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이라 한 20cm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43.5cm입니다 UV 프로텍션 커버에 캥눈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SLA 기반의 이제 LCD 사용하기 때문에 DLP라고 많이 부릅니다. DLP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동종 3D 프린터 중에서 일레고 말스2가 있고 포톤 모노가 있습니다. 셋이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 프린터긴 한데, KP6의 장점은 뽑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의 가로 세로는 셋 다 거의 비슷하지만 캥눈이 높이는 가장 높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솔직한 사용기입니다. 전원은 아답터이고 12V 5A입니다. 전원 연결부는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홀들의 가공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스위치를 보내 보겠습니다. 이 오퍼레이팅 LCD 아래쪽에 이 제품의 사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예 여기 특징들이 그냥 인쇄가 되어 있네요. 제품 소개할 수 있는 특징들이. 이제 벳을 장착해 봐야겠습니다. 이 네 군데를 동봉된 육각 렌치로 풀어줍니다. 네 군데를 풀면 이렇게 레벨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승 버튼을 누르면 올라갑니다. UV 라이트가 잘 나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익스포저 버튼을 누르면 45초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UV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표시가 보이고, 네, UV 라이트가 LCD 전체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LCD 보호하는 실링을 띄워내야겠습니다. 또 배트 아래에도 새 제품이니까 일단 띄워내야겠죠. 금속은 아니지만 또 가벼워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홈에 잘 맞춰서 끼워야 합니다. 만약에 이 홈을 벗어나면 출력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끼우면 안 됩니다.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레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홈 버튼을 누릅니다. 빌드 플레이트가 홈 위치로 와서 도착했다는 비프음을 냅니다. 네 개를 다 잠가줍니다. 동봉된 육각 렌치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들뜨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위치를 0점으로 저장시켜야 합니다. 셋 제로 버튼. 제로점 확인 여부 물어보면 컨펌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러면 레벨링이 끝났습니다. 종이 깔고 하는 레벨링 방식도 있는데 그냥 저처럼 하셔도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출력물을 USB 메모리에 담아서 출력합니다. 동봉된 USB 메모리입니다. PC 또는 맥에 USB 메모리를 꽂고요,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치투박스를 사용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으셔도 되고 USB 메모리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프린터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리스트에 킹룸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맨 밑에 Others를 고릅니다. OK. 프린터 이름에 KP6라고 적었습니다. 프린터 셋업을 불러와야 됩니다. 헬프 메뉴에서 Import Configuration을 고릅니다.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KP6ORI라는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세팅란에 알맞은 프린터의 값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게 불러드린 기본값인데 노멀 타임이 2초고 바텀, 바닥 타임이 20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캡틴 아메리카 헤드를 출력해봤습니다. 슬라이싱 된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확장자를 CTB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슬라이싱 데이터를 다시 프린터에 꼽아주고요. AnyCubic 기본 그레이 레진을 사용했습니다. 수조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센서 역할을 합니다. 프린팅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출력은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긴 한데 물론 레진이 묻은 상태지만 살짝 관호강된 느낌이 있네요. 이 프린터 세팅 값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찾아봤는데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 제가 단 한 개의 글도 찾지 못해서 제가 찾아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피규어들을 먼저 프린팅을 해보면서 값을 찾았습니다. 레진마다 노멀 타임이 조금씩 다른데 AnyCubic 레진은 1.5초에 잘 나왔습니다. 작은 피규어들은 잘 나왔습니다만 이 다음부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력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는 것들, 4-5시간 이상 걸리는 것들을 출력해보니까 이렇게 빌드 플레이트에 안착을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실패의 흔적들입니다. 제가 3D 프린터 초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린팅 실패의 원인은 이렇게 레진이 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출력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새어나온 레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출력을 하면 배트에 담긴 레진이 조금씩 계속 이 틈새로 레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샌 레진이 이 LCD 위에 고이면서 여기서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굳은 레진이 경화되면서 점점 위로 솟게 되죠. 그러면 이 FEP 필름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평탄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물이 붙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일단 테이프로 틈새를 막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받은 물건만 좀 불량인가 싶었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또 5시간 이상 출력을 해봤습니다. 역시 레진이 새지 않으니까 바로 출력이 성공되었습니다. 5시간 3분 동안 다른 파츠들 모두 출력을 해주어서 한 25cm 정도 되는 피규어를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프린터를 뽑은 것인데 오른쪽에 비해서 아직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곡면을 보면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실드를 보시면 킹룬을 사용한 왼쪽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레진이 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테이핑을 하면 다시 퀄리티가 좋아졌지만 아주 조금씩은 레진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에 프린팅을 걸어두고 다음날 확인해보면 다시 이렇게 새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 프린터를 만약에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 과정을 주목해주세요. 일단 출력이 실패되면 수조 위에도 이렇게 굳은 레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레진을 부어주고요. 클린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 설정을 40초만 해주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LCD 전체에 UV가 켜집니다.
LCD 크기만큼 통으로 경화되기 때문에 수조에 달라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떼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레진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뭐 덜어내셔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굳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떨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멘탈을 잡고서 LCD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습니다. 테이핑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를 분리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FEP 필름이 텐션이 팽팽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약간 느슨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틈이 있어서 레진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애니큐빅처럼 이중으로 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FEP 필름의 텐션을 팽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굳이 정교하게 뚫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배트 사이즈에만 맞으면 됩니다. FEP 필름을 어느 정도 텐션이 있게 호치키스로 찍어줍니다. 너무너무 팽팽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당기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틀을 이용해서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기존에 붙어있던 피스가 너무 짧아서 팽팽함을 못 만들어서 이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한 60%만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꽉 조여주는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지금 영상은 꽉 조여주는 장면이고요. 이 피스의 규격은 제가 상세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FEP 필름의 남는 부분을 다 정리해 줍니다. FEP 필름이 텐션 있고 아주 팽팽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표면이 결이 없이 부드럽게 나오는지는 이렇게 여자 피규어를 뽑아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많이 보여서 부드러운 곡면이 많은 오버워치 디바 피규어를 선택해봤습니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레진 배트 필름의 텐션 때문에 그동안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 것이었죠.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요. 문제점 해결 전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척과 경화 후에 간단히 조립을 해주었습니다. 이 다리가 통짜로 긴 한 부품인데도 결이 없습니다. 복부 쪽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프린터의 세팅 값은 치트박스에서 UV의 광량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어드밴스드로 들어오시면은 이 바닥면 UV 라이트 값하고 일반면 UV 라이트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100%에서 50%까지 테스트를 한 번씩 해봤었습니다. 이 디바를 프린팅할 때 설정한 값은 제가 상세 설명 페이지에 달아놓겠습니다. 사용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UV가 새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진을 담가놓고 한 이틀 동안 놔두어 봤습니다. 이거 열 때 굉장히 긴장했었는데요. 별거 아닌데 참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레진이 새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진이 새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제품도 그런지는 제가 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FEP 필름을 고정하는 이 육각 피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긴 것으로 장착을 해서 판매되었으면 좋겠네요. 킹눈 프린터는 FDM 프린터 중에서 KP3라는 모델이 그 입문기로서 국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진 프린터는 정말 거의 사용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2K 모노크롬 제품입니다. 4K 프린터도 있는데 2K는 뭐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위에 링크 있으니까 레진 프린터 원리도 쉽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원대 프린터에서 이제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